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바꾸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6월에는 가뭄에 또 몹쓸 바이러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이제 7월에는 좀 환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에는 좀 환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휴가 계획도 좀 세우시고 이게 좀 밝아져야죠. 그렇죠. 네. 지난주 제가 저희들 모임 있는데 휴가 갈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예, 뭐 지리산 쪽인데 그 남강의 지류인 덕천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남강 쪽에. 예, 예 그렇죠. 오, 원래 휴가 갈 때 미리 답사를 다녀오세요. 그 저희들이 회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미리 하루 전에 아니고 미리 가서 예약도 하고. 회 이름이 뭐예요? 그 제가 테니스 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 저한테 전 전염되신 것 같은데. 김갑수 대표께서는? 그 저는 뭐 그 해마다 휴가는 꼭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뭐 저는 휴가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네. 일하기 위해서 휴가 가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네. 저는 그게 인생에 낙인 사람이라서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즐겁고 재밌는 휴가를. 만끽하기 위한 고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 끼고 혹시 사시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낙동강변에서 오래 살았고 아 오래 사셨구나. 근데 지금은 네. 이제 한강변에 살죠. 아니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데 사는 주민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 같아요. 경남은 특히나 섬진강에 아까 말씀하신 남강에 낙동강에 그렇죠. 강부자잖아요. 강부자. 아, 말 되네요. 네. 참 훌륭하게 미화시키시네요. 아유 예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나누느냐 오늘 강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자 오늘 메뉴는 이겁니다. 저희 웃으면서 강 얘기했는데 낙동강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심각하네요. 그렇죠.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낙동강의 이제 환경이나 그런 생태 문제는 사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그 개발론자들의 그런 논리가 환경 생태론자의 논리를 완전히 사실 뭐 깡그리째 무시해버린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 대통령 임기가 5년 동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버리려는 이런 이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감스럽지만은 다음에도 아마 이런 또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걸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낙동강 보호 이것들이 완공된 다음부터 4년째 계속 지금 심각한 녹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 정책 당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구온 현상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첫 해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고온이 아닐 때도 녹변을 출현하고 그 강도는 훨씬 심해지고 여름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출현해서 11월까지 녹조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초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뭐 동의했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정이 되면 네.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손을 볼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피해보는 사람들만 속출하고 있는데 그 피해보는 사람들이 정책 수혜 당사자여야 되는 일반 서민들이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니 손 볼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네. 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 여기서 4대강 전수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부 성과도 있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 보의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있지만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들린다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녹조가 생겼지만 4대강 전체의 수질이 나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생태하천, 뭐 생태공간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만 생태라는 그 허울 좋은 말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자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이고 다수의 어떤 그 힘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정책 그 집행 당사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요원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4대강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의정활동을 할 때도 제가 네.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제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와 더불어 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제였고 뭐 중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에서 제일 그 뭐 태평성대가 요순시대로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그 치수를 이렇게 잘한 사람이 결국 다음에 그 후계자 지위를 이렇게 얻고 했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치수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 계속 국가 차원에 대한 치수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걸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저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4대강 사업이 일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 자연재해를 이렇게 좀 막는다는 것은 주로 홍수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계속 기능적으로 더 강화하면 될 것이고 지금 수질 악화나 또 요즘 가뭄에서 이렇게 과연 농업 용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또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걱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낙동강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낙동강 쪽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피해가 뭐 상당하시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 들으러 우리 PD가 나갔습니다. 보시죠. 주물 다 가다 놨다가 각종이 팍 방류를 하니까 퇴직물이 꽉 재 있는 물이 각종이 발칵 들고 올라니까 온 지금 강이 지금 앞으로 뭐 물이 집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더 엉망 진짜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톤이 내려와야 되는 물을 갖다가 거기서 수위 조절한다고 뭐 50톤도 내려오고 40톤도 내려와 보니까 이 유속 때문에 이게 그 강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보를 없애야 되고 첫째는. 뭐 하구 뚝도 같이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땅에서 이제 가스가 올라옵니다. 불불 개는데 거기에 어찌 무엇을 빠뜨려서 우리 건조를 하면 더 갖다 나온다입니까. 피부병이 내보냅니다. 바로 다른 물로 씻어야 되지. 빨리 안 씻으면 건조로운 병이 걸리고 병원에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 자체가 완전 썩어버렸어요. 지금 6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물고기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관련 당국에서는 뭐 기관이라든가 이 연관된 뭐 국도관리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밀기식만 하지 원민들에 대해서 뭐 대책을 마련해주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숨 막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밑에가 가라앉은 게 찌꺼기 가라앉아가지고 뻘층이 완전히 이래도니까 지금 물이 썩어가고 있다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게 참 안타깝죠 이게. 수문만 탁 열려 있으면 이 물이 얼마나 정화되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이 흘러가야 강은 흘러가야 된다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호수지 이게 강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매일매일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 또 어민 여러분들 피해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 한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어촌사랑협회 장덕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차도 한 잔 드시고요. 오늘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어민이시잖아요. 예. 고기 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그 부친이 하던 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네. 한 20년 아유, 그러시구나. 정도 됐습니다. 낙동강 쪽에서 어업으로 생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상류, 하류 합치면은 한 2,000명 정도. 예. 근데 속상하시겠어요? 그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 그 뭐 원인은 그 어민들도 그 산소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녹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의해서 그 뭐 햇빛이 뭐 끝까지 밑에까지 예, 이렇게 안 간다든지. 네. 예,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예, 없었죠. 언제부터 이랬어요? 급격히가 아마 그 낙동강에 이런 예, 아주 심한 피해를 갑작스럽게 예, 지금 보게 된 거는 4대강 이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낙동강 어민들께서 선상 시위도 하셨잖아요. 예, 예, 했습니다. 그건 어떤 거 요구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뭐 물고기 폐사라든지 네. 어획량 감소. 일단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까 일단 뭐 수문을 개방해라 또 아니면 저 위에 만들었던 그 보를 뭐 철수시켜라 하는 쪽으로 일단 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보를 철수시키면은 좀 수질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수질이 개선 강은 이런 흘러야 하는데 네. 흐르지를 안 하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큰 비딕기벌레 네. 그게 그 죽으면서 용존산소를 먹어버리고 질소를 배출하면서 강물 안에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고기들이 이제 악영향을 준다. 이런 실험을 초등학생들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에다가 큰 비딕기벌레를 채취해서 송사리들하고 같이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비딕기벌레를 한꺼번에 같이 키운 그 수조와 그렇지 않은 수조를 비교했더니 나중에 큰 비딕기벌레를 같이 키우다가 죽은 수조에는 송사리가 절반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비딕기벌레가 곧 이 물고기의 폐사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고. 근데 큰 비딕기벌레는 또 과거에 보아뚝이 없었을 때보다 지금이 갑자기 확 창궐한 거 아니니까 그런 연관성을 또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예, 녹조가 그 지금 그 4대강 이후로 가장자리 부분들이 그 얕은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강 자체가 파내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그나마 뭐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자리에 부들이나 갈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뭐 수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없어지 버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그런 그 녹조가 이제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가쪽으로 이렇게 강 가장자리로 밀리게 되면은 예. 두께가 이래 됩니다. 이래 되면은 갈대도 죽습니다. 갈대도 죽어. 그 정도로 그런 악취가 나고 자꾸 이제 그게 악영향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전 낙동강은 어떠셨어요? 오랫동안 물고기 잡으셨으니까. 예. 그 수초 얘기하셔서. 예, 그립습니다. 예전 낙동강은 지금 그 아마 처녀 뱃사공이 낙동강 노래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예. 근데 지금은 어디 그런 지금은 분위기에. 지리산 계곡 가서 예. 보면 그 물 같은 빛깔을 아. 예,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아, 그런 예쁜 쪽빛 같은 거였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갈대도 많고요. 갈대도 많아요. 모래도 쫙 쌓여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 아, 아깝다. 그러시구나. 근데 비가 오거나 네.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수문을 좀 열거나 그래서 예. 물을 이렇게 확 내려보내면 좀 그 녹조 같은 거 큰 빛 있기 원래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장마가 된다든지 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단 물이 바뀌니까 지금 용계 단계에 있던 그 낙동 물이 교체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그 아마 괜찮아지겠죠 우선에는. 그런데 그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알고 순간적인 있습니다. 희석이다. 예, 예. 하만보나 예. 뭐 이게 숨은 두 개 열었었잖아요. 네. 그걸로 해결, 녹조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전혀 합천 창녕보. 예, 그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왜냐하면 합천보 안에 담겨 있던 물이나 창녕보 안에 담겨 그 함안보 안에 담겨 있던 물도 이미 녹조로 똑같은데 그 물이 밑에 내려왔다고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대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국에서는 녹조가 많이 끼어도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녹조가 이렇게 많이 끼기 시작한 때와 그 전에 비교해서 네. 그 수확량, 어획량, 어획량과 어종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리가 토종고기라고 하면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붕어, 잉어, 네. 메기, 뭐 동자개, 우리 일명 바가살이라는 뭐 그런 장개 이런 종류를 주로 많이 드는데 일단 그 우리 토종고기가 한 낙동강에 지금 현재 입장이 한 90% 줄었습니다. 예.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90%나 줄었어요. 90%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면 어부를 그만두시는 어민 여러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딴 예, 지금 그 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 단계에서는 아마 그 다른 업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아마 좀 힘이 들 그런 나이고 그나마도 뭐 젊은 분이 있으면은 그런 예. 분들은 다시 또 다른 데로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예. 연세되신 분들은 이직이나 전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은 생계 위협을 심각하게 받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저 장덕철 이사께서는 네. 가업으로 이제 어업을 쭉 이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네.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네. 선상에서 또 목소리도 내셨고 오늘 네.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네.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어민들이 고기 안 잡고 어민들이 목소리 안 낸다고 자연적으로 낙동강이 지휘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현장감이 있으니까 먼저 목소리를 내고 강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시에도 시위를 했던 부분도 그런 요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굳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수에 의해서 다수 때문에 어민이 피해야 될 피해를 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그 못 열고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대부분 이제 예. 그 식수를 사용하실 분들, 공업용을 사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일 텐데 그렇겠죠. 그 다수들도 사실은 지금 마음 놓고 이 식수를 먹을 수 있나라는 회의감이 이만큼 올라왔을 거란 불안한.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것 부분들과 거의 아마 비슷한 마음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정책 당국이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우리 낙동강 주변의 어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사단법인 어촌사랑협회 장덕철 선생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도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얘기 나누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뭐 60%라면 뭐 괜찮다 정도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굳이 뭐 특별히 그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 정도만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강들을 갖다 이렇게 했으면은 비용도 축소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모든 민이서 좀 잘 되었으리라 보는데 말 그대로 이거 참 이거 믿음이 안 갑니다. 사실은 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론 먹고 있지만 믿음이 안 갈 그 정도니까 저희들은 뭐 시민으로서 바라는 건 어쨌든 간에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녹조 관계라도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지. 답답하지. 그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리가 됐던 건데 계속 뭐 그거 뭐 청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거라 생각은 드네. 원래 한 달 가만 놔둔 게 낫죠. 괜히 돈 들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좀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대가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게 취지는 좋았죠. 취지는 좋았는데 투명하게 거기 합당하게끔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걸 복구하는데 다시 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기도 힘들고. 낙동강 문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뭐 어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도심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전문가 한 분 모시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인제대학교의 박재현 교수 나오셨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교수님 특별히 냉차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민 한 분 나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농민과 어민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업 이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이 해당 어민 또 해당 농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금 그 쭉 모니터링 해오셨죠? 4대강 사업 처음부터. 예, 예. 지금 어떻게 많이 훼손이 됐나요? 강이?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네. 모래 하천이거든요. 네. 밑에 모래가 하만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m 정도가 모래고요. 이제 합천보 가면 한 15m, 그 위로 가면 이제 모래층이 자꾸 줄어듭니다. 모래 위에 만들어 놓은 보기 때문에 그 밑에 모래가 약해지게 되면은 위에 있는 보가 무너지게 되겠죠. 내려앉게 되겠죠. 지금 하만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국토부나 수공에서는 별것 아니다. 우리 수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구조적인 안전 부분도 심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녹조 문제도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수질은 개선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개선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영양화 물질이라고 하는 질소인 중에서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약간 5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인 처리 시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 기준으로 우리 하천 수질 기준으로 얘기하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호수로 변화되면은 BOD 농도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DOC라든지 그 외에 녹조 발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눠지는 성층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빈산소 생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거 빨리빨리 질문해 볼게요. 예, 예, 예. 자, 녹조는 사실 뭐 우리 수돗물 먹을 때 먹는 물이지만 다 예. 걸르잖아요. 나쁜 예, 예, 것들. 예. 녹조는 인체에 해가 없나요? 녹조는 인체에 해가 있습니다.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그런 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독성 물질인데 그것을 먹으면은 간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쪽 아래쪽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네. 아래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증수 처리라는 걸 합니다.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제거는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 환경하시는 분하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네. 우리가 사람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 처리 효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주 더러운 물을 식수원으로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러면은 식수원의 기준을 우리가 두고 있느냐. 깨끗한 물일수록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식수원이 깨끗하지 않다면은 그만큼의 위험에 우리도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네. 자, 물고기가 열흘 넘게 집단 폐사 네,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이 녹조 때문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만들고 준수를 하게 되면 수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6에서 10m 정도의 수심을 가지게 되는데 6m 이상만 되면은 물이 성층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뜻한 물은 위로 가고 찬물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네. 유속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질들이
바닥으로 다 가라앉게 되는데 그 작은 물질들이 오염원들을 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걔들이 가라앉아 있게 되면은 산소가 없게 되면은 썩게 되겠죠. 아까 그 인터뷰 보니까 강에서 거품이 올라온다고 네, 그러는데 네. 그게 메탄가스거든요. 메탄가스는 빈산소 상태,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소비될 때, 소화가 될 때에 메탄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는 썩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시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빈산소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낙동강의 바닥에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60, 70%의 바닥은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산소가 없고 썩어가고 있고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고 물은 성층이 돼서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살 수 있는 공간은 표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 표면 중에서도 얕은 쪽에 같은 경우에 녹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류들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먹이 활동도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숨쉬기가 어려워서 대상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 4대강 사업을 할 때 어쨌든 물을 좀 다스려 보겠다 예. 이런 명분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크게 볼 때 가뭄과 홍수를 막아 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유례 없는 가뭄에 지금 우리가 내내 시달렸단 말입니다. 물론 다행히 이제 장마가 좀 와서 좀 수선화가 됐지만 근데 이 보에 잔뜩 가둬놓은 물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 보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용도가 지금 뭐인 거죠? 없습니다. 왜 보를 여기에서 수자원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물을 가두어 놓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의 물이 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조사위원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뭄을 대비한다고 수자원 확보 4대강 사업에서 정부는 다섯 가지 목적을 내세웠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세 가지가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홍수 방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인데 이것이 그러면 과연 적절하였느냐라고 따져볼 때 첫 번째 수자원 확보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25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가 없었을 때 해마다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만큼의 엄청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느냐? 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런 그 홍수 문제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여하는 방법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수질 악화시키지 않고도 홍수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순용한 대안적인 정책들이 많이 가능했을 것이다. 굳이 강을 막아서 물은 물대로 나쁘게 하고 수질은 수질대로 망가뜨리면서 가뭄에 용수 확보된 거는 쓸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유지보수는 계속 돈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서 단지 그냥 우리가 홍수가 크게 안 나고 있으니까라는 것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국가 예산 대비 제대로 된 정책에 어떤 그 집행할 때 기준이어야 되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철거하고 매몰 비용 처리했을 때 철거한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럼 그때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또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또 비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모든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일부의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네. 교량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그 도로를 만들다든지 큰 공공 건축물 하면 다 그렇죠, 예산을 다 이렇게 책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4대강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어쩌면 정부 측에서 이런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어쩌면 사실 좀 감춘 게 아닌가,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예,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많은 예산 쏟아붓고 나서 또 무슨 유지 보수 비용이냐. 지금 일이 된 거라고 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그런 그 시각에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심 의원님 말씀의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그 필요하면 개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라가 계속 뭐 고속도로도 만들고 뭐 개발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그 물의 성질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개발할 수는 없었느냐. 그 부분은 그 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네, 제가 전문가로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는. 보가 그러면은 홍수를 막는 데 기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 그래요. 홍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는 마이너스 요인이고 준설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천에 역행 짐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천에 있는 모래가 과도하게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준설량의 상당 부분이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또 걷어내면 되지 않느냐. 걷어내게 되면 지천이 또 침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천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국토부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지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1조 5천억인가 네, 예산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살려야 된다. 예, 근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벌써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준수를 하면은 잘못된다. 그리고 제방이 이만큼 있는데, 제방이 지금 요만큼 있는데, 준수를 해가지고 홍수가 요만큼 차게끔 지금 현재되어 있는데, 준수를 해가지고 요만큼 낮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방은 똑같은데, 제방은 지금 이미 만들어놨는데, 홍수위를 낮추게 되면은 결국에 지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보는 결과적으로 홍수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에는 삭감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의 홍수 피해액을 보면은 대하천, 그러니까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영산강, 금강 같은 대하천 바로 인변에서의 피해액의 2%밖에 안 됩니다. 98%는 모두 다 지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저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4대강 사업하고 나면 지천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느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면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홍수 방어 대책을 세웠다 또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가뭄도 참 걱정해요. 홍수 네. 얘기하셨지만 가뭄 지금 계속 가물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 가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참 네. 그것도 걱정인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 의원께서 현 정부에서 5대강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관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관광 수익.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이것을 개발해서 뭔가를 얻는 부분들의 개발론자들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하천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름답다.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또는 마음에 큰 위안을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의 주 타겟은 하천변 개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해평섭지, 해평섭지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유일한 흙두름이 기착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파버리고 그 옆에 운동장을 지었거든요.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흙두루미가 거기를 기착지를 거기를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운동하라고 흙두루미. 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뭐냐면은 강변에 골프장 짓겠다, 강변에 캠핑장 짓겠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일부 뭐 이 수상 스키라든지 뭐 이런 그 이용 시설 만들어 넣겠다 그런 거거든요. 다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개발해가지고 하면은 꽃감 뽑아 먹듯이 다 뽑아 먹어버리면은 강에 뭐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그 5대강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섬진강까지 포함해서 이제 5대강 사업 네.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다가 뭐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되게 관광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섬진강변 유역에 그렇게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과연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5대강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만큼 와서 해야 그게 운영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설령 막 운영이 된다면 참 다행인데 제가 볼 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물론 또 민간 사업자 하겠지만은 이게 운영이 안 됐을 때 이게 부도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도 누구의 부담입니까? 말 그대로 차라리 지금 놔두면 그나마 나은데 오히려 손을 대가지고 더 일이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을 예. 섬진강에 살고 계시고 당사자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앞으로 한 3년 정도 한강에 살고 계시고 낙동강 사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질 문제나 녹조 현상 이것이 우리가 먹는 물이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수질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수문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어부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예.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고를 없애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문을 열게 되면 지금 6에서 한 12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수심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유속이 지금보다 약 한 3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유속이 3배 정도 빨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성층현상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성층현상이 약화되면은 물이 이렇게 아래 물이 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 이제 쌓이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고 지금 빈산 속에도 이렇게 물이 돌면서 어느 정도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하게는 수문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 정말 이 수자원 확보가 필요 없다면은 볼을 하나씩 하나씩 철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4대강 보호 수리 비용, 유지 비용 이런 비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4대강의 이제 조급성을 비판하지만 이걸 당장 허물어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4대강 사업의 조급성만큼이나 조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지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시범적으로라도 특정한 보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 보만큼은 그렇게 운영을 해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올해 초에 수자원 공사가 그 4대강 사업 자체적으로 이거 못한다 이제. 그런데 안 할 수가 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해서 국가에서 만든 게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요. 모래를 우리가 계속 준설 이렇게 뽑아내고 있잖아요. 캐내고 있는데 이게 지천에서 계속 또 다시 내려와서 메꾸니까 그때마다 다시 또 퍼내요. 이거를 강변에 쌓아두거든요. 쌓아두면은 쌓아두는 비용을 또 해당 지체 또 돈을 또 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계속해서 허비하고 그 효용 가치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되 그게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충분히 수기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은 전제를 가지고 당장 필요한 조치들은 좀 하자. 그런 주문들을 좀 반드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이 명확하게 한마디 이거 제대로 진단 평가 아이소 이거 한마디 우리 마지막에 끝나면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예. 네. 그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이렇게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정말 우리 4대강 사업이나 또 우리나라 국가전 사업에 있어서 서로 자신의 소리만 내지 말고 정말 소리 없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타개하는 그런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왜곡하신 건데 깊은 강물을 흐르게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봐요.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자연과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강물과 흐르는 세월은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된다. 거스를 수도 없는 거다. 물을 눌러보지 마라. 물을 물러보지 마라. 아, 너무 좋은, 예,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요.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4대강 대강 대강 안 됩니다. 예. 예. 예.